And I'm gonna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nna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또 무엇이 되시죠? 예수아가 되시죠. 나의 예수아가 되시는 도다. 기쁨의 소리와 예수아의 소리가 있나니 어디에 있죠?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 있죠. 자, 화면을 보면 초막이 있습니다. 예수아가 의로운 자들의 초막 안에 계시죠. 10편 118편 말씀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유대인은 수콧에 늘 10편 118편을 불렀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아가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미리암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예시와가 되시는 거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숙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8일 동안 불평은 멈추고 기뻐하라고 하셨죠. 초막절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깜짝 생일 파티는 예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아가 태어나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의 초막에 예수아가 있다고 노래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숲곳에 예수아가 의로운 자들의 초막에 있었다는 말씀을 알면서도요.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죠. 기뻐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렇게 큰 축하 파티를 엽니다. 메시아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정작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죠? 단순히 들에 있는 게 아니라 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노라.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왔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태어날 테니까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메시아 주께서 태어나셨는라 기뻐하라는 명령은 유월절이 아니라 스에 내려졌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태어나실 테니까요. 자 여기에 양떼가 있고 목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그 그래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에는 차가운 비가 내렸을 테죠.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에는 여행을 가지 않죠. 차가운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12월 중순에는 목자들이 들에 거하지 않고 양 떼를 전부 가두어 두죠. 그리고 요셉과 미리암은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이죠.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은 65킬로미터입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죠. 이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임신 9개월이 넘은 미리암에게, 낙타를 타고 차가운 눈과 비를 뚫으며 65km를 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초막절에 수천 명의 순례자 무리가 성전으로 향했고 미리암은 무리의 합류에 좋은 마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요셉과 둘이서 낙이나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간게아니라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의 실제 겨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하나님은 임신 9개월이 넘은 미리암이 한겨울에 낙타나 말 위에서 들썩거리도록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엇을 하시죠? 놀랍게도 초막절에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어떻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면,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난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밤에 찍은 중동 사진인데 불빛이 별로 없죠. 그때는 빛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겨우 성전의 메노라가 빛을 내었을 뿐이죠. 천사들이 말하길.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 일은 절대 유월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초막절에만 일어날 수 있죠. 이제 엄청난 사실을 알려 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또 언제 아이에게 이름을 주나요? 생후 여덟째 날이죠. 많은 사람이 이 점을 간과하는데,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고 예수아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아는 무슨 뜻이죠? 구원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자, 어떻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으셨는데 수콧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그 날은 쉐민이아찔이시죠 곧 초막절 여덟째 날입니다. 또 어디서 할례를 받으셨나요? 성전에서 피를 흘리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하셨죠. 여덟째 날에요. 은나님은 완벽한 오케스트라 이독이사니다이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죠.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체험해,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죠? 토라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죽게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합니다라. 이 말씀은 사실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모든 사실을 볼수 있을까요? 토라에서 볼수 있죠. 그들이 토라를 따랐다고 하니까요.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원래는 이 어린양이 번제 헌물이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장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그런데 형편이 너무 가난하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요셉과 미리암이 원래 무엇을 가져와야 했죠. 그런데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안 됐습니다. 즉, 세 명의 동방박사가 아직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던 거죠. 또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가난했다는 점입니다. 어린양을 가져올 수 있길 바랐죠. 물론 요셉과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 계셨죠. 그러니 따로 어린양이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오늘은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23장 33절을 보면서 몇 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며칠간 이어지나요? 그렇죠. 일곱째 달의 15일은 티슈리 월입니다. 그런데 매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보름날입니다. 즉 예수와는 보름날에 태어나셨죠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너는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주님께 하루는 1천년과 같죠 그리고 우리는 7천년간 임시 장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들인 뒤에 일해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그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우울한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이니까요. 잔치를 열고 모두가 기뻐하길 바라십니다.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네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그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동안 주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키라. 주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뭐하라고요? 7일간 기뻐하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테죠. 자,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동안 기뻐할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너희는 한 해의 이래동안 죽게 이 명절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려더라 스가리아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라고 세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리아 14장 14절부터 19절을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모든 민족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심이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이교도 이집트인들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 일은 하나의 양식이 되어 되풀이 될 테죠. 모든 민족이 금과 은을 풍성하게 이스라엘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와이 장막들에 있을 모든 짐승에게 이말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곧 대환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왕곧 만군의 죽게 경배하며 무엇을 하나요?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왕곧 만군의 죽게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지.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이해하셨나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는 할수 있는 만큼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며 기념하는 거죠. 이 절기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읽어도 자전거를 타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절기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으로 재림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와께 이르기를, 번용사건때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 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짓는다고요? 장막 셋을 짓되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숙카곧 초막 세 개를 짓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초막절에 돌아오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숙카세 개를 짓겠다고 한 거죠. 이 일은 봄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 절기는 전부 가을에 이뤄질 테죠.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장막의 양식대로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양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배워야 하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이래서 스가리아 14장에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와가 장막절에 오실 테니까요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테죠 민숙이 2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일곱째 달 15일에는 이어서 쭉 보면 수소 13마리 를 바치라고 하죠. 왜 수소 13마리를 바쳐야 할까요? 첫날에 수소 13마리를 바치고 일곱째 날까지 총 수소 2 0마리를 바칩니다. 13마리를 바친 후 12, 11, 1 9, 8, 7마리를 바쳐 총 70마리를 바치죠. 염키푸르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날입니다. 자신들만을 위해 속죄 하죠. 그리고 5일 후 스코세는 70 민족을 위해 속죄합니다 용키프루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날이고 다른 민족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스콧은 열방을 위한 날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아 민족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현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이 스콧의 열방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성전을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군대를 배치해 지켰을 것이라고요. 마귀가 참 영리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증오하고 파괴하게끔 했죠.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 성전 의식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러 모였을까요? 기뻐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헌수식이 중요했습니다. 성전 내네 여인의 뜰에는 이런 큰 등이 네 개가 있었죠. 제사장들은 30리터 기름통을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 부었습니다 등잔 안에는 가느다랗게 잘린 제사장 의복이 심지어 쓰였죠 큰 잔치였습니다 여자들은 여인의 뜰 위에 있는 발코니에 있었고 남자들은 아래에서 춤을 췄죠 그리고 두 제사장이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잔치가 이어졌죠 수백만 명이 모인 가운데요 사람들은 전부 수카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역과 베들레헴까지 수카를 세웠죠. 모두 다 수카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 하죠. 이 노래는 유월절 주간에 홍해를 건넌 다음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부르는 할렐 찬양인 시편 118편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어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초막절 주간에 유대인은 시편 118편뿐만 아니라 이사야 12장 2절도 불렀습니다. 앞선 말씀을 제외하고 이사야 12장 2절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여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예수아가 되셨도다. 이 일은 초막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수아가 되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기로다.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를 부르는 순간 예수 n 가노 u 소리에 끼어들어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성의의 이름과 이이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g to be a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하는데 예 h a 가 끼어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르고 있었죠. 정말 놀랍게도 이사야 1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역절이 끝이죠. 이 마지막 구절을 스코세 부릅니다.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주님은 스코세 태어나셨고 이제 성인이 되어 사역을 하던 중 사람들의 노래 소리에 끼어들어 나에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래를 다시 이어 부르며 이렇게 끝마쳤죠.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히브리 뿌리를 모르고 대체 신학을 따르면 이 모든 사실을 알수 없죠. 자, 스코에 관해 알려드릴 게더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토라 안에서 기뻐하죠. 사람들은 스코에 살아 계신 토라인 메시아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에 태어나실 수 없죠. 자,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슈미타 주기가 몇 년이죠?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은 이 표를 저장해서 보시고, 이 내용은 노트에 없으니 노트에 적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슈미타 주기는 7년이죠. 자, 맨 아래쪽을 보면,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1915년, 1916년이 있고, 1917년이 슈미타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표에는 사실 큰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1917년이 희년이고, 50년이 지난 1967년도 희년이라고 합니다. 1 9 1 7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수복됐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5 0년 간격이 있으니 두 해가 신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죠. 표에서 슈미타 해들을 보면 2 0 0 1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에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이교도의 그레고리력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아시나요? (2001년을) 슈미타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슈미타해에 속하는 게 (2001년의) 첫 아홉 달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세 달일까요? 성서력은 (9월부터) (10월경인) 로시 하샤나에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2001년은 쉬미타 해가 될수 없습니다. 2001년 전반인지 후반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렇게 연도에 기초를 둔 달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만 잠시 이 달력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달력을 쓰니까요. 사람들은 2 0 0 1년 2008, 년2 0 1 5년2 0 2 2년을 슈미타 해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죠 성서력에서 슈미타 해를 살펴보면 올해는 5784년입니다 그럼 지난해는 몇 년이었을까요? 5783년이었죠 그전에는몇 년인가요? 5782년이죠. 5782년은 슈미타 해였습니다. 5782가 7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크리스천은 이것을 너무 어렵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5782년은 7년이 7번 지난 49년째였죠. 5782가 49로 나눠지니까요. 5782년이 49로 나눠지니 다음에는 희년입니다. 지난해 5,783년이 신년이었죠. 그리고 올해는 5,784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메시아닉계에서 어떤 예언가들은 1917년과 1967년이 신년이라고 확신하고, 2017년 또한 신년이라고 믿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50년씩 차이가 난다고 다 희년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 50년차라고 해서 결혼 첫 해와 50번째 해가 성경적으로 희년일까요? 아니죠. 그냥 50년이 지난 것입니다. 2017년이 희년이 아닌 이유는 그 해가 슈미타 주기의 두 번째 해이기 때문이죠. 희년이 어떻게 슈미타 주기 사이에 있을 수 있을까요? 슈미타 주기가 끝나고 그 다음 해여야만 하죠. 다들 이해되시나요? 이해 못하신 분들 있나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kay. 이 해가 슈미타 주기의 첫 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가 이어지죠. 7 곱하기 7을 하면 뭔가요? 즉, 다음 해가 신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슈미타 해들은 신년이될수 없죠. 이해되시나요? 7번째 해니까요. 10번째 해가 되려면 그다음 해가 되어야 하죠. 50은 7의 배수가 아닙니다. 7년이 지나고 또 지나다. 총 7번을 지나면 다음 해가 신년이죠또 슈미타 주기의 첫 해입니다. 지난해 2023, 년은 7년이 7번 지난 후1 0번째 해였죠 또2 0번째에는2미타 주기의 첫 해이기도 합니다 따로 분리되지 않죠 일요일이 한 주의 첫 날이면서 8번째 날인 것처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희년은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7년이 이번 지난 후 찾아오는 첫 해였죠 지난해는 희년이었습니다 신년은 슈미타 주기의 첫 해여야 하니까요. 일곱 번째 해는 안 되죠. 어쨌든 이 표를 보면서 1917년과 2017년이 신년이 아닌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산을 잘해야 하죠. 신년이 슈미타 주기의 두 번째 해가 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2017년, 1967년, 1917년은 성경적으로 희년이 될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희년은 1월부터 1월까지 이어지는 달력에 근거하지 않죠. 이슈미타 해들이 어떻게 희년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 이 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이시나요? 한 가지 더 다루자면 주님이 스콧이 아니라 6월절에 태어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속 수많은 증거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증거를 들어 주님이 유월절에 태어나셨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알려드리죠. 주님은 몇 년간 사역하셨나요? 3년 반이죠. 잘 들어보세요.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말씀을 보면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헨리의 아들이오.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30살쯤 사역을 시작하셨죠. 생일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엘루럴 일일의 광야에 가서 40일간 계시다가 용 키프루에 나오셨죠. 그러니 주님이 6월 절에 태어나셨다면, 6월 절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6월 절 3번과 반년을 보내고, 수컷에 돌아가시게 되죠.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스콧에 태어나 스콧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주님이 6월절에 태어나시지 않은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일부 유명인들의 말과 달리 주님은 스콧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어나시죠